만나보니까 일단은 감동 무조건 엄청 많이 받았고 또 만나보니까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마음 또 더 커졌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먼 곳에서 섬야들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아, 너무너무 행복했다. 가연이 형 어땠어요? 저도 동원이처럼 먼 나라지만 진짜 저희 나라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까지 갔다 온 거였잖아요. 근데 그 나라에서도 저희 노래를 따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그 나라에도 다시 가고 싶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에도 또 가보고 싶어요. 어디 가보고 싶어요? 우리 가연이 형. 아무래도 동원이가 태어난 나라인 중국을 가장 가보고 싶어요. 중국은 아직 안 갔다 오셨고? 네. 중국의 그 우리 한동양의 그 고향에 가서 함께 무대를 꾸민다면 더욱더 의미 있고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이게 더 특별한 의미가 보통 여타 다른 뭐 가서 해외 공연이면 공연 계획사하고 초청해서 가는 게 마련인데 제가 듣기로는 직접 그 콜롬비아하고 남미 그 현지에서 현지 팬분들이 드림캐쳐를 꼭 보고 싶어서 함께 주최해서 초대를 또 했다고 들었어요. 네. 맞나요? 네,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맞는 걸로 확인했습니다. 그만큼 전 세계 팬분들이 이제 드림캐쳐를 누구나 알고 이제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. 네, 이제 기자님들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우리 조명을 살짝 좀 키워주시고 우리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양 옆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달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컴백 축하드리고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. 그 매번 격한 걸그룹인데도 격한 안무를 보여주셔가지고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안무를 준비하면서 좀 신경 썼던 부분들 좀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좀 이번에도 타이틀곡 장르가 메탈 록 장르잖아요. 좀 꾸준히 그 장르를 고수하는 이유나 뭐 그 장르가 드림캐쳐에게 좀 갖는 의미 같은 게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먼저 메탈곡에 대한 장르 그 이유가 있나요? 네. 네, 아무래도 저희 데뷔곡도 메탈 장르이고 저희가 지금 계속 앱에 앨범을 낼 때마다 메탈 장르를 추구해 왔잖아요. 그리고 또 그 사운드가 저희 드림캐쳐의 색깔과 그리고 저희